만나면 좋은 친구 MBC. 초등학교 때 인형옷을 막 쉬는 시간에 막 만들어 내가. 그러면 선생님이 너가 뭐 하냐 하면 인형을 만들어요. 너 커서 뭐 할래요? 나 옷 만들까? 뭐 그랬어요. 조선에 사는 김수잔대 민화 의상실 하고 있습니다. 미나가 이제 부산서 내가 거기서 일했는데 미나 의상실에서 하는데 그 사장님이 수자야 하나 예 하니까 너 다음에 의상실 차리면 미나라고 해라 하나 왜요 하니까 우리 미나가 손이 많이 끓인다 아름다울 밑자에 연결날 낮자에 아름다운 옷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는 뜻이래 꼭 그래라 하나 예 알았어요 이랬던 미나 의상실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것이 제일 좋냐면 이제 코트 받는 것도 좋고 근데 바지도 막 바지 만드는 게 아주 쉬워 그것도 좋고 5분에 하나씩 바지 만들었다니까 옛날에는 옷 만드는 건 싫지를 않아요 절대로 아 저기 지나가는 사람 내가 만든 옷 입고 지나가면 아이 그래도 외출할 때 나 만든 옷 입어가네 오기자 기분 좋아 외출할 때 그리고 예, 이렇게 지나가면 옷 이쁜 거 나는 차 어릴 때도 차 타도 이제 옷을 먼저 봐죠. 그 다음은 얼굴 봐지고 아 저 옷은 진짜 이쁘다.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해주고 옷에는 완전 관심이 있어. 그냥 차 탈 때도 그러고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옷 입은 거 보고 그 다음에 머리 봐. 머리 어떻게 했나 해가지고 난 어릴 때 머리도 막 기르고 그냥 앨범 옛날에는 직원 5명 데리고 너무 많이 옷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9군데 의상실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1위. 학생복도 다 우리 집만 오고 또 맞춤복도 많이 오고 해서 밤새면서 일하고 그랬어요. 근데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성산포까지 다 와난 우리 집에. 성산포도 오고 동남 또 신항리 아무튼 다 와놨어. 계속 서울 가서 물건 그게 다 행사하던 집에 오면은 3일 만에 도착해요. 도착하면은 손님이 그냥 밀려가지고 그냥 완전 뭐 인기 끌어놨어요. 진짜. 아이고 정말 해나 가 생각하면 너무 꿈만 같아 지금은.
식구 중에. 아유, 그냥 확, 그때도 막, 안 돼가면, 확 틀리니까 볼까? 이놈의 미싱어몽이다. 바꾸고 싶긴 해도 이제, 에이구, 다 늙으신데 이것만 하다 말줘도, 이번에도 미싱 하나 바꿀까? 바꿔, 그냥 며느리라도 물려줘 볼까? 뭐 그런 생각 들어요. 바꿀까? 미싱. 선생님, 말해 봐봐. 바꾸는 게 좋구가. 아니요. 그냥 해. 정든 걸로. 잘 돼요, 이것도. 너 많이 오시는 동안 많이 고생했죠, 나 때문에. 이젠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이젠 고생 조금 끝난 것 같아. 쉬고 싶은 생각도 나. 이거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완전 안 될 것 같아. 얘도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손님도 오고 놀래도 오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이 참 자식을 사랑을 유용해 보니. 옷을 맞춰주면 딱 맞고 또 살쪄갖고 옷을 못 사입게 맞춰서 입으면 딱 맞고 뭐든지 딱 맞게 줍디다. 잘 입혔어요. 나를 멋쟁이 맹기라갖고. 항상 아파도 손이 오면 막 웃어. 아이고 왔구나 오랜만이네. 그토록 해주고 웃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건 싫지는 않아. 아무리 지쳐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와가지고 야 얘들아 자라 하면 아 이거 하고 자꾸다 뭐 그렇게 하고 완전 다 해동자죠. 완전 하는 거지 막 빨라난 옛날에 막 뭐가 허당 남겨그네 누면은 막 그 생각만 나. 아유 저 하고 자야 되는데 그냥 자줬구나. 디자인하는 걸 이제 옷을 들러오던가 잡지책을 들러오던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줄까? 예, 뭐 똑딱게 만들어보면 아 이거 진짜 너무 잘하는 사람이 너무 이번가.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해주고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은 아이고 지금까지 너 잘도 고생했다 해. 미안하다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런 말 하고 싶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알겠다 하면서 벌처럼 쏘는 창법입니다. 어쩜 우린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 어디 없나 떠나는 그대여 잘못 쳐서 오신 것 같아요. 널 뒤로 한 채 그냥 걸었어.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오늘의 면접 들어오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면접 들어와, 들어와. 자기소개를 먼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아, 네, 한번 들어보죠. 네, 한번 들어보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오빠, 딸. 간절히 꿈꾸고 그리워했던 오빠, 딸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준비된 싱어송 라이터. 그냥 라이터 말고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보컬 면접 보러 오셨으니까 네.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조금 깜짝 놀라실 수 있어서 약간 뒤로 물러나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 떠난 걸 헤어졌다는 걸 난 믿을 수 없어. 잠깐 끊을게요. 아니면 이소라 선배님의 청혼? 말할 거예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You don't have to cry 널 뒤로 한 채 그냥 걸었어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하핫 절대 음감이 특기라고 돼 있어요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미 샵 미는 샵이 없어 다운 B가 샵이 없죠 맞아요 C 아 절대 음감 뺄게요 멘붕 보컬로 들어오시니까 저희 이제 보컬이랑 음색이 맞는지 1, 2, 3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난 이젠 깨달았어 너의 그 모든 걸 뭐 더 없어요? 네, 보니까 이제 악기 연주도 있어요 혹시 어떤 악기를 좀 주로 다루셨나요? 사실 뭐 필요한 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 활동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칠리 네. 이제 영기전 K 어떻게 생각해오신 좀 활동명이 그 오빠가 사온 딸기의 그 품종에 따라서 제가 서량 킹스베리 우리 아이유 선배님 같은 요정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이유 말고 저예요? 걸그룹 에스파의 네. 그 카리나 씨가 요즘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네, 저는 네. 오카리나? 피디도 잘 보니까 오카리나 한번 더 넥스트 면접 취업의 문을 열어 감수성이 무척 풍부하다 자유분방하는 창의적인 마인드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좀 창의적이라고 느꼈는지 재미없는 음악 안 하고 싶어요 아...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티스트 아니에요? 아... 맞죠 맞죠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낱말 카드로 네. 한 5개 정도를 뽑아서 즉흥적으로 또 이 작사 작곡을 하는 네 뒤집어 주세요 한 장 더 드릴까요? 어 네 어 네. 이게 말이 제가 하나 골라드릴게요 이런 카드가 처음이라서요 아니 지금 음모가 있다 여기 정말 우리 엄마 말에 따르면 네 안에 어둠 그건 불장난 야당과 여당 어 베이비가 돼주지 않을래 후! 면접장을 뒤집어 놓으셨다 대중성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보아 데뷔했을 때 아.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오늘 난 이 면접장에서 가장 빛나는 별 어때 뽑고 싶니? 오늘의 면접 보컬로서의 그런 좀 뻔뻔함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멜로디 붙이는 것도 저는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 저는 4점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뽑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뭐 일단 네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했던 작곡 작사 능력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노래보다 다른 곳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네, 친구일 것 같아서 1.5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오늘의 면접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면접 들어와 들어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매니저 통해서 좀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같이 작품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같이 네,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는 참 재밌는 일 같아요
저희 제작사는 웹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인 거 아시죠? 혹시 평소에 재밌게 본 웹 드라마 있으세요? 연애 플레이리스트라든지 다양하게 SNS나 또 많은 콘텐츠가 있어서 정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핫. 저희가 이제 뽑는 그 배역이 아주 중요한 그 주연이에요. 낮에는 사람. 낮에는 사람. 밤에는 외계인. 밤에는 외계인. 네. 착한 외계인인가요? 아니죠. 악당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오늘 하루도 잘 끝났다. 어? 밤이 됐네. 어? 네. 아니, 연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잠깐만. 아, 나 너무 현타 와. 준비해 오신 자유 연기 있으시면 보여주시겠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재밌구만. 재밌어.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려느냐? 오윤희! 날 왜 찾아왔어? 오윤희? 오윤희? 저는 또 소품을 이용한 연기를 참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아, 아니야. 어떡해. 그 외향이 되게 밝아서 코미디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멜로나 이렇게 좀 슬픔을 다루는 드라마가.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블랙 코미디. 혹시 좀 주문해 볼 수 있을까요?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뭐 의도가 있어서 넘어진 거구나. 힐 벗어도 됩니다. 아, 제가 스타킹이 한쪽이 빵꾸가. 아, 괜찮아요. 네. 아니, 발가락이 하나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아니, 엄마가 이거 신고 가라고 해서. 아, 전혀 네. 괜찮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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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액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10년 동안 뒷바라지 했더니 니네 둘이 붙어먹어? 다신 나 찾지 마! 택시! 아니, 어머니가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이 돈 치우세요! 이게... 어, 누구세요? 도깨비? 도깨비 신부라고요, 제가? 말도 마! 날 둘러싼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니네 둘 친한 친구인가 봐. 날 두고 연락하니까 재밌었니? 그러면 행동 똑바로 했어야 돼! 오늘의 면접! 여러 설정을 좀 해보셨는데 매끄럽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막장 불륜 아침 드라마의 그 연기는 그냥 본인이었어요. 5점 만점에 별이 5개. 딕션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외모도 너무 좋으시고 연기력이 네, 아주 뛰어나다고 하기는 사실 조금 힘든 네, 하지만 네, 현장에서 열정으로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4점 정도? 네. 어떤 역할을 하시면 잘 어울릴까요? 주인공 친구인데 주인공을 은근히 이렇게 시샘하면서 좀 괴롭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마음 여린 그런 캐릭터 네, 잘 소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업다운. 아! 오, 어? 안정감 있는데? 지구인들 다 잡아먹고!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고생하셨어요. 이거 아니잖아. 난 안 봐도 알아. 아니잖아. 잠깐만, 아니잖아, 이거. 면접장을 뒤집어 놓으셨다.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 드릴 곡은요. 아주 잘생긴 가수입니다. 요즘 가수들은 다 너무 잘생겼어요. 어떤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트로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트로트의 꽃 진달래입니다. 제가 오늘 왕후 전축국전에 이렇게 신청하고 싶은 곡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무슨 곡이냐면요. 정말 이미자 선배님의
그리움은 가슴마다라는 곡이에요. 애타도록 보고파도 만날 길 없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가수와.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자 선배님의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담아 이 노래를 신청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죠. 진달래 씨가 우리 방송을 보시고 또 이미자 선생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자켓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자켓입니다. 이미자 씨가 잘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밤하늘에 찬 별같이 수많은 사연 꽃은 피고 지고 세월이 가도 그리움은 가슴마다 사무쳐오네 슬프죠. 이 노래가 1967년에 나왔습니다. 정두수 작사 박춘석 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신청한 그 진달래 양, 진달래 씨는 원래 본명이 김은지 씨로 되어 있군요. 1984년생이고 이분이 원래 학창시절에 국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송가인장이 국악을 했듯이 이 국악을 기초해가지고 가요를 하면은 상당히 그 탄탄하다고 그래요. 음량도 좋고 2년 전에 이 가요로 돌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이 노래를 부른 이미자 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자 가수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하죠.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것은 1959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61년이 지나고 우리 부산 MBC 나이하고 같네요. 보니까 59년에 저희들 개국했으니까 아마도 우리 한국 가요사에서 가장 최장수 가장 오랫동안 노래하는 그 음성도 뭐 지금 70대 후반 80대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가요계의 여왕, 뭐 에너지의 여왕, 뭐 여왕이죠. 최장수 여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이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가요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뷔하기 2년 전 1957년에 KBS의 그 노래자랑 프로그램 노래의 꽃다발에 출연해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HLKZ라고 해서 경성 제국 방송 KBS의 전신으로 볼 수 있죠. 그때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예능 로타리라는 프로에 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1959년에 나화랑 선생에게 스카웃 돼가지고 19순정을 불러서 히트를 했고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19살 은퇴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26년 전에 디스크의 저의 데뷔곡 19순정을 1절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진주빛보다도 고운 19순정이래요. 뭐 거기 뭐 많은 작곡가들과 만나서 했는데 굉장히 총애받고 특히 그 박춘석 씨의 곡을 수백 곡을 부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임자 씨는 지금까지 총 2천여 곡이 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고 거의 다 히트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사이에 조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동백 아가씨 같은 노래는 금지곡으로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아픔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회복이 됐죠. 2000여 곡을 소화를 했고 거의 대부분이 히트를 했다니 얼마나 유명한 가수입니까? 제가 뭐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분이 그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흑산도 아가씨, 뭐 동백 아가씨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대단한 그런 곡을 불렀고 앞으로도 뭐 이분이 아마 80이 넘어도 계속해서 아마 노래를 부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매달이 지네 안녕하세요. 한국재생아트협동조합의 김영미입니다. 6년 전에는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분리수거함에 가서 캔이나 뭐 여러 가지를 구할 때 되게 조금 이상한 눈으로 많이들 쳐다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뭔가를 주워 오거나 하더라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없고 분리배출이 되어야 될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 귀찮다라는 이 마음을 각성을 조금 하고 이제 의지를 발휘해서 고쳐야 돼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깡통에다가 캔들 케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저희가 이제 초를 넣고 향을 넣어서 초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제 유니 캔들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눈에 바로 보이는 거는 마그네틱 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거 하나 사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용도 아니면 뭐 대구시 굿즈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되게 이제 저희가 크게 활용하는 것들은 폐 드럼통을 활용해서 화분을 만드는데요. 저희 인근에 이제 학교 앞에 가면 작년에 실은 이제 인근 주민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또 설치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지금도 정말 잘 관리되어 있는 폐드럼통 화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하게 사이즈도 키울 수도 있고 용도에 맞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일본도 나가서 전시를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청 받아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 인정해주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희를 초청했을 때는 되게 신기해하셨어요. 어떻게 깡통이 이렇게 될 수 있지? 라는 이제 그게 되게 강하시니까 그 중국도 그 당시에는 2019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쓰레기 대란으로 나라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이제 관심 가지 쯤의 시점에 이제 저희 작품을 보게 된 거죠. 보시면서 이제 그냥 보면 보통 이제 도자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아 깡통이다 하니까 놀라신 거죠. 그래서 아 그래 와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조금 보여달라 가르쳐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콜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중국어가 안 돼서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2021년 1월에 아마존에 진출을 했어요. 아마존에서 이제 작품 구매가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캘리포니아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보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품절인 관계로 못 보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해봤습니다. 네. 보통 제가 한국에서 25,000원, 30,000원 정도 팔고 있는데 예, 그 정도 가격으로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때 아마존에 올린 그 화면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아, 네, 지금도 아마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솔드아웃 돼 있겠네. 아, 솔드아웃. 예, 솔드아웃 시켰어요. 네. 하라고 이제 계속 주문 들어올까 봐. 가장 이제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수 많이들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생수병을 모아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의자 종류인데 이거는 정말 생수병하고 램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고 저희가 주워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위생적이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적당하게 만들 수 있는 용이한 그런 이제 소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많이들 만드셨고요. 저희가 또 전시할 때 그 만드는 방법을 다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쉽게 되게 잘 만들어지고 만들어 놓으면 또 이게 탄탄해서 무게가 100kg 넘으신 분도 앉아도 부서지지 않아요. 실제로. 네. 페트병은 뭐 비슷한 종류면 좋겠고요. 500ml면 500ml, 1000ml면 1000ml, 2L면 2L가 좋은데 집에서 만드는 거는 500ml를 권하고요. 되도록이면 같은 회사에 같은 모양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적당한 길이를 보시고 한 반 정도 되게 자르시고 이미 잘라놓은 거에 온통을 거기 끼우시면 돼요. 끼우실 때는 밑바닥에 닿이게 이 기둥들을 가운데 놓는 3개 정도를 랩으로 감싸고요. 기존을 3개로 잡고 그 다음에 3개의 둘레를
아마 페트병의 사이즈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뭐 9개나 아니면 뭐 12개 사이에서 아마 다 감쌀 수 있을 거예요. 3개 기준하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더 돌려야 되거든요. 원하는 사이즈의 모양을 만들고 못 쓰는 천으로 카바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면 되는 거죠. 계란 껍질을 미리 이제 저희가 가정에서 뭐 계란 후라이를 한다던가 했을 때 안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세척을 해서 말린 다음에 그 친구를 가지고 와서 캔에다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데코를 하고 그 위에 색을 칠해서 꾸미면 정말 누가 그 표면으로 봤을 때 계란 껍질이 붙어있는지를 전혀 모르시고 그냥 도자기인가? 라고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놀리시는 거죠. 생활 쓰레기를 활용하는 것들은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많이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어 캔이나 그 황도나 백도 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그 가장자리를 캔 따개를 활용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세척 후 안에다가 흙을 발라서 녹방지를 예방하고요. 항상 저희가 녹방지나 흙을 바르거나 물감을 바른 다음에는 코팅제를 발라서 그 다음에 또 코팅 작업을 한번 합니다. 그렇게 건조를 시킨 다음에 깡통 외벽에다가 계란 껍질을 그 접착제를 활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전체를 골고루 평일하게 붙여서 잘 건조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흰색 물감을 발라서 그 다음에 이제 코팅 작업을 하고 말린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그 물티슈 같은 것들로 물감을 살짝 지워서 약간 빈티지스럽게 표현을 하고 표현이 다 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코팅제를 발라서 코팅을 한 번 더 시킵니다. 매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매너가 있고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하는 매너가 따로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환경의 매너는 그냥 우리가 최대한 그 쓰레기량을 줄이는 게 환경에 대한 매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쓰레기라면 제대로 분리배출해서 버려야 된다라는 거 요 두 가지만 지킨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조금 깨끗하게 이 환경하고 어우러져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우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물안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딱 물안개 시즌이라서 그때도 지나면 또 촬영을 못 하거든요. 너무 환상적이다. 제가 여기 우포에 촬영 오면은 꼭 먹고 가는 게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 하는 감독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곳 백령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수구레. 네, 수구레가 유명한 집. 소 뱃살 쪽에 껍질하고 살 사이의 부위죠. 이게 우리 피부로 말하면은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피층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주성분이 이제 콜라겐 젤라스틴이 한 7, 80% 정도 되는 지방이 아닌 뭐 한약재부터 시작해서 사골, 닭발, 황태머리, 부추뽕 여러 가지입니다. 육수가 들어가죠.
이게 하루 나가는 겁니까? 하루 아니요. 여기 또. 계속 끓이는 거네요. 그렇지. 털어가는 거죠. 국수를 따뜻하게, 따뜻하게. 아, 맛있겠네. 감사합니다. 촬영하고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합니다. 우시장하고 그다음에 이방면의 우시장하고 굉장히 컸습니다. 우시장이 있었구나. 있었죠. 있었는데 도축장에서 이런 소 부산물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음식 소재가 아니고 예. 이게 이제 화장품 원료, 그다음에 가죽 피혁, 피혁 원료, 로서 있던 거죠. 60년 후반에 아. 60년 후반에 이제 그렇게 쓰이다가 그 공장 직원 한 분이 이걸 음식으로 하는 겁니다. 면식감을 조금 살려주는 느낌. 면식감을요? 네. 아. 금방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식감이 계속 잡아주는 것 같아요. 퍼지고 있는 면은 찰랑찰랑찰랑해요.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딱딱하면은 이 한 판이지만은 네. 수레 한 판이지만은 네. 이 부위 맛이 다르고 이 부위 맛이 다르고 이 부위 맛이 달라요. 아. 이게 삼겹살 부위, 항정살 부위, 뭐 등심 부위, 목살 부위 있듯이 이 수레도 제가 이 작업을 해보니까 요 부위는 좀 쫄깃한 맛이 있고 요거는 좀 부드러운 맛이 있고 요거는 살구이 맛이 있고 아. 그래도 똑같은 맛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부위마다 다르네. 그렇지. 소고기가 등심, 안심, 안심 뭐, 끝 뭐 이렇게 예, 예. 여러 가지 부위 나누듯이 수구리도 수구리 뭐 한 판에도 어느 부위에 따라 가지고 맛이 좀 다르시더라고. 또 식감도 다르고.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촬영 올 때 또 오겠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짜장이 다섯 가지. 짬뽕은 종류가 많던데, 근데 짜장이 다섯 가지. 덕합 짜장 하나. 면하고 밥하고 있으니까 면을 드시고
아, 안에 면이 있습니다. 아, 어, 맛있게 생겼네. 와, 양이 많네요. 상추입니까? 아, 시금치 들어가는구나. 근데 시금치가 한창 좋을 때다 맛이 있습니다. 확실히 면이 얇아서 먹기가 좋네요. 이게 양념이 더 많이 배이고. 맞아. 고추가 들어가죠? 고추가. 너무 비벼 뿌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좋은 재료 쓰고 열 건 엮고 그게 다가 오래 간다. 옛날 아버님 있을 때 옛날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그때는 뭐 이런 서류가 없었잖아요. 여기 막 허허 팔릴 때 이게 정말 오래되고 역사 깊은 집이에요. 이게 66년 네, 그 전이죠. 원래는 서류상으로는 그 전이죠. 1953년. 와, 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네. 와. 여기 사촌 분들은 다 아시겠네. 돌대 사진이 보이죠? 벌써 그다 50년이 넘는데. 얼마나 오래됐지? 사우즈, 사우즈를 하죠. 사우즈. 사우즈. 예. 그러니까 구워. 그러니까 웍이 있죠. 웍을 돌린다 아닙니까? 그럼 이거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게 일종의 손의 역할을 하죠. 그 동양화처럼 여백의 미라고 있잖아요. 채우는 거는 정말 쉬워요. 이거 뭐 뭔가 다르지만 한다. 그걸 굉장히 심플하고 간소하게 끔 있잖아요. 어떤 걸 빼야 된다는 느낌. 그 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그런 거. 이 요리도 똑같아요. 막 조심하게 막 온갖 좋은 거 다 띄우면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지죠. 나이가 한 40, 50, 60, 70, 80 된 분들은 거의 짜장면을 먹듯이 한 20대, 30대 사람들이 짬뽕을 먹죠. 음식은 거짓말 안 하죠. 음식은 정말 공인되면 될수록 맛있습니다. 근데 대충 하면 내가 뭐 저도 사람들이 알아요. 아니 뭐 오늘 와 이리 주방장은 숨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 말 같아요. 컨디션 안 좋나 이런 하거든요. 사장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시는데 짬뽕을 좋아하시죠? 아, 아니, 너무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